그다음에 이제 그 두 여배우분은 어찌됐건 저 되게 감정신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 소리를 진짜 되게 열심히 질러서 아, 저 괜찮겠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는데 예, 이번 2에도 좀 그런 장면이 많은지 또 그런 감정신을 많이 연기하면서 고충은 없으셨는지 부탁드립니다. 큰 강렬한 악역은 처음이라 시즌 1때는 좀 세게 뭔가 예, 감독님의 디렉션이 좀 뭔가 굉장히 강한 장군 같은 여성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뭔가 스토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 라이의 다른 결을 아마 느끼실 수 있고 제가 악역을 하다 보니까 1년 8개월 동안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식 호흡도 좋아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 목소리가 듣기 거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발성도 되게 좋아지고 해서 아마 시즌 2 때는 원보다는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활에서는 좀 더 많이 있거든요, 감정신들이. 근데 사실은 현장에 가면 선배님들 같이 이렇게 뭐 라이 언니나 안경 선배님 뭐 기준 오빠 다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 에너지에 묻어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감정신 같은 게 조금 에너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현장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감정신을 많이 해서 달라진 점은 요즘에 좀 눈빛이 사나워졌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. 아 그렇죠. 우리 또 이유비 씨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다 갖고 있는 얼굴인데 요즘 좀 고양이처럼 변했다면 다시 또 강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. 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.